feeling lonely. And I wanna make this time to end the right. This time you wanna get me.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요, 어디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이번 영상은 홀리와 네이처 리퍼블릭이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네이처가 드디어 일을 냈어요. 큰일을 냈어요. 색조 제품을 좋아하시고 코더깃이라면 누구든지 진짜 대환장할 만한 제품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이거를 6월달부터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막 혼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진짜 언제쯤 보여드릴 수 있나, 엄청난 제품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요, 짠! 뭐라고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웬일이야? 빨리 다들 이렇게 무릎을 탁 치세요. 그냥 이거는 제가 뭐 긴 말이 없어도 이 팔레트 하나만 보여드려도 우리의 힐링템이 아닐까. 어떤 분은 제 인스타에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사야 된다, 이거는 내가 우울할 때마다 보면 힐링이 될 만한 섀도우 팔레트가 드디어 나왔다. 그 말에 저도 격한 공감을 했습니다. 패키지도 패키지지만 일단 컬러를 보시면요, 빠지는 컬러 하나 없이 진짜 조화로운 팔레트잖아요, 그쵸? 이 팔레트 이름은요, 프로터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이름이 기니까 오늘 영상에서 딱 애칭을 지어봤어요. 내 채 팔레트로 지어봤는데요, 내 채의 내 채의 네이처의 내채, 애칭이에요. 애칭 별명으로 지어봤습니다. 뭐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만한, 웬일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영상을 찍는데요, 왜냐면 홀리가 첫 공개거든요. 이 제품 출시 전 제품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들고 왔습니다. 아직 출시 전인 따끈따끈한 제품이에요. 너무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네이처가 조금만, 홀리님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서 참았고 오늘 공개를 이렇게 하네요. 딱 이 팔레트의 한 장점을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매트 컬러가 주된 팔레트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한 팔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섀도우 R 사이즈가 일반 섀도우랑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일반 섀도우랑 비교를 했을 때에 되게 R이 작죠. 근데 저는 좀 R 작은 섀도우나 좀 그런 걸 원했거든요, 평소에. 왜냐면 섀도우 하나 쓰면 다 쓰기 전에 조금 실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네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R이 작아서 진짜 좀 데일리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일단 이 패키지가 여러분 이렇게 얇고 사이즈가 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 이런 패키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딱 처음 보자마자 이게 뭐냐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럼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바로 프로터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발색을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두 가지 메이크업 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인원 브루 펜슬 부분으로 눈썹의 틀을 잡아줄 건데요, 눈썹 산이 녹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려준 다음에 스펀지 팁 부분으로 컬러를 더해서 더 풍성한 눈썹으로 완성해줄게요. 연한 핑크 베이스 매트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에 이어 발라줄게요.
조금 더 붉은기가 도는 살구 컬러를 사용해 눈 앞머리와 꼬리 부분에 음영을 줍니다. 이 컬러 너무 예뻐요. 블루렌즈랑 진짜 찰떡궁합인 컬러 같아요. 은은한 588의 섀도우를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발라서 화사한 입체감을 줄게요. 브라운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주신 다음에 꼬리를 아주 살짝만 빼줄게요. 라이너 발색이 정말 좋고요. 심이 단단해서 오히려 그리기 쉬운 것 같아요. 네이처 속눈썹은 처음 써보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컬링감이 예쁘더라고요. 어머, 컬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세상 반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 글리터 라이너는 간편하고 포인트 주기에 딱인데요. 눈 앞머리와 눈두덩이 중앙에 블링하게 발라줄게요. 언더래쉬는 조금 긴 감이 있어서 저는 반으로 잘라서 더 자연스럽게 붙여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고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애교살 그림자도 살짝 그려서 더 통통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네이처 제품 중에 제가 애정하는 바이플라워 블러셔인데요. 사이즈가 크고 컬러랑 발색이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오늘은 핑클 블라썸 컬러를 볼에 물들이듯 발라준 뒤에 연한 쉐딩 7호 바닐라 라떼 컬러로 로즈 쉐딩과 윤곽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도 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더욱 선택하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6호 스타라이트 하이라이터로 콧대를 뽁 하고 살려줍니다. 오랜만에 발색 좋은 하이라이터를 발견하고 파우치로 쏙 넣었습니다. 무스 틴트 밀키 핑크 무스 컬러로 베이스 립을 발라준 다음에 진짜 이 컬러 너무 예쁜 푸시아 핑크 무스로 포인트를 줄게요. 이거 진짜 립 꿀조합이에요. 바르고 깜짝 놀란 조합이에요. 강추할게요. 이렇게 하면 투명한 데이룩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극세사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컬러로 섬세하게 아치형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앞머리부터 꼬리까지 아주 얇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밝은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주신 다음에 언더에도 함께 이어줄게요. 이번에는 진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과감하게 음영을 넣어서 전에 발랐던 음영 컬러랑 잘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골드펄을 눈 동공 중앙과 눈 앞머리 부분에 포인트를 줄게요. 이제는 블랙 컬러 라이너를 점막을 채워주신 다음에 꼬리를 정말 오늘만 사는 애처럼 쫙 빼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글리터 라이너 골든 판타지 컬러를 눈 앞머리와 눈두덩이에 얹어줄게요. 손에 묻을 일 없이 정말 간편하게 발리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 네이처 속눈썹은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붙여볼게요. 언더를 다 채우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저는 언더 꼬리 부분에는 막지 않고 트여서 그려줬어요. 언더래쉬도 잘라 붙여줄게요. 7호 바닐라 라떼보다 진한 컬러 쉐딩인 시나몬 모카를 발라서 또렷하게 쉐딩을 넣어줄게요. 콧대 하이라이터를 넣어줄게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무스 틴트는요, 진짜 강 하나씩은 파우치 꼬깃꼬깃 타줘야 돼요. 컬러별로 다 넘네지만 저는 오늘 룩에 맞게 시크레드 무스 컬러를 번진 듯이 브러쉬로 발라줬어요. 이렇게 해서 고혹적인 나이트 룩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제가 팔레트 애칭을 내 최애 팔레트로 지었잖아요. 저보다 더 재치있고 위트있는 애칭을 지어주시는 분 10분께 프로터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댓글에다가 팔레트 재미있는 애칭 꼭 남겨주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요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는 리뷰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홀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